오늘 진행을 맡을 네, 저는 가지 마라 이 여자야 가수 우설님이고요. 옆에는 네. 네. 우리 이제 바탕을 가수 길정합니다. 기타로 네. 반갑습니다. 2018 2018 제22회 대우 가요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서희를 맡은 가수명 방송 전문 MC 휘파람 그리고 당신의 여자 김혜경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김정하고요. 네, 저는 네, 가지마라 여자야. 네, 그리고 또 우리 기정아 씨하고 가요축제 더블 MC를 보고 있는 가수 우설민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설민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22회라고 했어요. 네. 가요제, 대우 가요제 이렇게 또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경훈 회장님께서 이 가요제를 해오시면서 많은 가수들이 스타 가수들이 탄생을 해서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많아요. 예, 아무튼 우리 회장님께서, 대장님께서 예, 너무도 이렇게 어려가시고 예, 그런 정성이 담겨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교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회 2018 제22회 대우 가요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으로 먼저 국민 의회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극기가 앞에 네, 네. 있는 등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관 여기가 이렇게 하고 등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훌륭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재창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제22회 배우가요제 대회장이신 최종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워가야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배워서 가는 사람을 해주시고 배우님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가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배워가야지 인상과 소문이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쁜 데서 불구하고 참석하신 내빈들 소개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6월 14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에 의해서 내빈들도 소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든가 와서 인사드리는 모든 것들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잘 좀 썰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한참 한 번 올렸죠. 그 말씀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중구 노인의 김한성 회장 오셨습니까? 아, 안 보이네요. 서울시의 중구 미통에 안 오셨네요. 서울시 중구 실부축구단 단장님, 우리 배우사님께 고문이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 보이시네요. 오늘 좀 바빠서 또 못 오실 것 같은데 경주 패식 대정회 회장님 오십시오. 아직 안 오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석현 이사장님이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영빈 협회장님은 또 새로이 부임해가지고 일이 바빠서 못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석현 이사장을 대신해서 그 상무이사님이신 이진영 상무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진영 상무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음방산업협회 박영석 회장 권한대행님 오셨습니다. 아, 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뭐 우리 심사위원회도 맡고 싶지만은 심사위원장님 한국가요제과협회 이동훈 회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수들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이 이끌어나가고 계신 오영덕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분들은 심사위원 한번 다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말씀드렸는데 될 것은 서독에 살고 계시는 유럽경제연합회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중간 중간에 또 급한 일이 급한금 생겨서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서독에서 일하실 때 꼭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자치신문, 우리 주관신문사입니다. 이영영 사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시민기자로 계시는 김창근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님이신 김지동 회장님 오셨습니다. 중구문인협회 이무창 부회장님 안 오셨나요? 이두백 부회장님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구문협회 초대 회장님 김화인 회장님 아직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구시민연대 우리 김재동 상임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김재동 안 계십니까? 오시는 걸 봤는데 제가 그리고 변호사 홍순근 참의원 안 오셨어요? 아,
그리고 중구 토박이 진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중구 토박이 김준영 선생님. 참여했는데 나뉘는데 단역을 예술단 단장 박혁 선생님들도 중복되는 프로그램 내용 설명을 이 자리에서 못하지 못하셨습니다. 최외옥 씨 오셨습니다. 아 오늘 프로그램 때문에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배우사랑의 남원준 회장님, 남원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진짜상대한 대표님이고요. 그리고 원격 주식회사의 조국을 대표님 대구리 고문님입니다. 네, 배성기 씨를 대신 백일순 씨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봉순 여성 고문님 안 오셨어요? 네. 그리고 배우사랑의 최문남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주원님 안 오셨어요? 이대성님. 대영남님 안 오셨어요? 이제 뭐 7천만 원이니까 뭐 오신 분들이야 상당히 여러분 많으셨지만 일일이 이렇게 다 소개해보지 못하고 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바쁘셔서 못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뭐 자리가 좀 설명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마음껏 즐기시고 정말 추억어린 오늘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종문 회장님의 랩인 소개 및 대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다시 다리고 오늘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해가 바뀌고 정말 대충 그릇을 대충 되면은 저는 배우가 이제 대충 그릇을 쓰게 됩니다. 네, 만약에 뭐 충분히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이 배우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 들었던 노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익히 아는 것 같아도 자칫 잊어버려서 좀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항상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배우 선생님 그리고 정말 그 후배들이 정말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히 대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렬히 사랑하는 그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좀 짜임새 있게 짜여졌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마련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외로 가수부터 많이 등장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쪼록 잘 끝까지 잘 봐주시고 끝까지 잘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 대중문화의식의 주인공이라시는 것을 본인들 느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잘 감정하시고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이 좀 아파서 사실 이해가 아니게 운동하시고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들 정말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시는 우리 출전자 여러분, 30명 출전자 여러분에게 그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간말 그야말로 본인들의 기량을 100분 발휘하셔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오늘에 주어지는 정말 가수로서의 영광된 가수의 자리를 멋있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종문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신 분들이 도착하지 못하신 관계로 계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작가협회 회장님이신 이동훈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이 단상을 서게 됐습니다. 여러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 가요계는 이 배우 가요계는 지금 역사가 무척 오래됐죠. 그런 가운데 방금 보시다시피 최종문 회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우리 가요계의 사람으로서는 참 뜻깊은 일이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제가 또 나머지 이야기들은 유인물에 대신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모이셔서 하고에 참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시고 우리 가요 배우 가요에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 한국가요작가협회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회장이신 오영록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산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만나뵙고 또 1년 지나 이렇게 또 찾아뵈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 가요제는 우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또 위하고 그리고 크게는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이루는 여건을 이렇게 등단시키는 중요한 가요제입니다. 오늘 더욱이 이게 선거철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지역 활동을 하시는 아주 기민들도 많이 오셨네요.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에는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최종문 회장님께서 오늘 보니까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뵙는 순간 마음이 참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최종문 회장님 쾌차하셔서 중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우리 방청객 여러분, 가요를 사랑하고 가수를 사랑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우리 최정문 회장님에게 성원 보내주시고 격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훌륭한 가수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가요제를 많은 가요제가 있지만 참 스타가 되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갈고닦은 그런 재주끼 오늘 유감없이 발휘해갖고서 우리 또 저명하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초이스 꼽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대에서 열창에서 가요를 사랑하고 우리 가수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가수협회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원래 저희 가수협회가 원조입니다. 문화광역시 1958년도에 가수협회를 등록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흥국이 있는 대한가수협회는 말 그대로 우리 단체에서 나름대로 권리를 지켰다고 몇몇 인기 가수들이 모아가면서 나와서 만든 단체가 대한가수협회입니다. 하루빨리 저도 우리 대한가수협회하고 저희 한국가수협회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화려한 애양 분위기 속에서 서로 노래를 하고 무대 쓰고 그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또 가수들이 나오면 노래할 측에 또 경계도 주시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최정문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대단히 감사합니다.